안녕하세요. 정보플러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동안이시네요. 이런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네, 동안 누구나 이렇게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름살이 없고 탱탱한 피부, 요즘 또 많이 말하는 그 도자기 피부, 뭐 이런 피부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시간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은 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예. 많은 정보를 주셨고요. 또 저희가 모르는 사실 뭐 UVB, UVA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잘 몰랐는데 네.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는 또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봄철이 되다 보면은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피부가 어떨까요? 이제 봄철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환절기 때. 네. 네. 보통 전체 인구의 한20% 정도가 아토피라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20%나 돼요. 20%가. 근데 그 아토피라는 질환 자체가 이제 피부에 나타날 경우가 있고, 기관지에 나타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폐에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어느 이렇게 그 내부 종류에 따라서. 기관에서도 그렇죠. 아토피가 나. 아토피. 근데 아토피라는 것은 자체가 뭐냐면은 이 면역 세포가 보통 사람들은 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물질의 반응을 일으킬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 따라서 봄철에 이 아토피 계통의 질환에 많이 앓는 사람, 예를 들어서 피부에 날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축농증 같이 나타날 경우는 비염이라고 그러죠. 아, 그것도 다 예, 그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류군요. 폐에 나타날 경우에는 에스마하고 천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 같은 종류의 질환으로 들어가 아, 있어요. 저는 아토피 그러면은 피부에만 나타나는 예, 그렇죠. 질환으로 예. 근데 알았어요. 이게 아토피가 피부만 아니라 사람들에 따라서 천식이 있다가 천식이 없어지면서 비염이 생겼다가 뭐 비염이 없어지면서 아토피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피부에 문제가 있다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천식이 생긴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 자체가 그 리액션을 갖다가 일으켜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피부에 나타났을 경우에 이걸 아토피라 그러는데 아토피성 피부질환 그러면은 보통 저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기들 나타날 때는 이걸 다 태열이라 그러죠. 그래서 얼굴이 빨갛다든지 팔 특히 네, 팔꿈치 심심할 때 나타나는 안쪽으로 현상인데, 나타나든지 목에 나타나든지 무릎 뒤로 나타나든지 심각한 경우에는 온몸에 나타나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들이 조금 커지면서 없어질 경우도 있지만은 어떨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성인이 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없어졌다가 성인돼서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토피 피부질환 그러면 얼굴이 빨갛다든지 이제 몸이 부분적으로 빨개지면서 네, 가렵고 가렵고. 많이 긁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아주 보기 안쓰러울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손상이 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병균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오래 이제 아토피 피부질환이 오래 가게 되면은 그게 피부에 특별히 생기는 특수한 종류의 암으로 저기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토피 있으면은 그 환자 자신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잠도 잘못 제대로 못 자고 자고, 낮에 자꾸 긁게 되기 음식도 때문에 제대로 못못 먹고 먹고, 그다음에 컨섬프션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봄철에 이제 아토피가 좀 심해지는 경우가 더 상당히 심해지는 많아요. 경우. 예, 많습니다. 그런 꽃가루 같은 게 많아진다든지 그러면 그 알러지가 보통 사람들은 꽃가루 있어도 반응이 없지만은 이 면역 세포가 약해졌기 때문에. 약해진 것보다는 면역 세포가 제대로 펑션을 안 하고 아무거나 갑자기 리액션을 생기게 되면은 이런 염증이 생겨서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봄철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피부 아토피뿐만 아니라 비염이라든지 천식 있는 환자들도 다 그러는데 꽃가루가 많아질 경우에는 물론 밖에 나가서 행동한다든지 그런 걸 갖다가 피해 주셔야 피하고. 되겠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바로 샤워 같은 걸 하셔서 꽃가루 같은 걸다 저기 없애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될수 있으면은
물론 이제 창문 열어놓고 있는 걸 좋아하지만은 창문 열어놓고 있을 경우에 이런 환자가 집안에 있으면은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봄철에는 오전에는 네. 창문을 열지 말고 네. 오후에 열어라. 왜냐하면 네. 오전에 꽃가루가 가장 많이 그렇죠. 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하루 종일 뭐 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심하게 반응이냐에 따라서 네. 근데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환절기 때 피부에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더 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 건조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피부에 충분히 보습을 해줘야 되는데 네. 피부 보습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시중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CVS 같은 드럭스토어 가면은 한 아일 전체가 그냥 네, 보습제로 꽉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를 골라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아토피 있는 사람들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저기 말씀드리는 것이 네. 보습제는 향이 없는 보습제를 쓰도록 네. 하세요. 왜냐하면은 향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고. 근데 보습제 중에서 어떤 건 바르면은 따가운 보습제들이죠. 특히 피부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바를 경우에 많이 따가워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알코올 성분이 좀 있어요. 알코올 성분도 있지만 그 외 다른 케미컬 중에서 네. 프로필린 글라이콜이라든지 그런 이 이머스파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방부제 계통 때문에 따가울 경우에서 그럴 경우에서 만약에 한 종류의 네. 크림이 따가울 경우에는 다른 걸로 바꿔서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보습제를 갖다 이용을 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겨울 피부 관리에도 중요하지만은 봄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샤워나 저기 목욕을 하실 때 네.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그렇죠. 짧게 해주시고 네. 너무 뜨거운 물로 쓰지 마시고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피부 깨끗한 걸 좋아해서 때를 많이 베끼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피부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러면은 때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가요?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는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몸 전체를 한다든지 너무 각질이 있는 부분은 해도 되지만 예, 너무 그렇죠. 몸 전체를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샤워나 목욕을 짧게 하고 난 다음에 나오시면은 아, 비누계통. 그렇죠. 비누계통 쓰실 때 너무 강한 비누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런 선전이 있었는데 요새는 선전이 없지만은 아이보리 저기 비누를 선전할 때 99.5% 퓨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99.5% 비누예요. 네. 근데 비누의 역할이 뭡니까? 피부에 있는 먼지나 아니죠. 먼지보다는 기름기를 없애주는 게 비누의 네.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네. 비누가 강하고 퓨어하면 할수록 피부에 보통 생산되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을 없애주기 때문에 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가 아, 그렇군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비누는 너무 강한 비누를 쓰지 마시고 네. 좀 약하고 피부에 순한 비누. 순한 비누. 예를 들어서 더브 언센티드 비누라든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권한다는 그렇죠. 더브 비누. 그다음에 세라필 클렌저 같은 거 비누가 아니고 클렌저 계통으로도 쓸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품이 안 나서 조금 깨끗한 것 같이 안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거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타월 같은 거 가지고선 물을 닦을 때 비벼서 닦지 마세요. 톡톡 치나요 그럼? 쳐서 닦아주세요. 아, 그 이유가 네. 비비는 현상 자체가 어서 네.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때 뱉기는 것 같이 그렇군요.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닦자마자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숨을 갖다가 락킹 시켜주는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습제를 바를 때 하루에 한 번 바른다든지 여자분들 건데 남자분들은 남자도 발라야 되냐 그렇죠. 얼굴에도 이렇게 면도하시고 예, 안 바르셔서 이렇게 좀 건조하게 그렇죠. 깨끗한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몸에 전체 바르는 분은 요즘 이제 젊은 층 꽃미남들은 그러겠지만 그렇죠. 좀 중년의 남자들은 안 그러시죠. 것 근데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바르시고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 바르라고 건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네. 꼭 바르도록 하시고. 그러면 샤워를 보통 네. 이제 청소년들이나 또 남자분들 특히 여름에는 막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별로 들었어요. 좋지는 않은데 뭐 그냥 꼭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죠. 근데 습관이 되면은 한 번 정도는 비누를 안 쓰고 잠시 할 수도 있기는 있겠죠. 네, 네. 근데 그 대신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보습제를 꼭 다시 발라라. 발라주시도록 아, 하시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피부를 관리를 해서 아토피 같은 데 그 정도 해주시면은 오늘에도 그런 반응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물론 전문의를 찾아서 네.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계통을 갖다 쓰는 건 될 수 있으면 피하는 피하고.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여러분 오늘은 봄철 피부 관리 중에서 이 알러지가 많잖아요. 알러지 때문에 또 원래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러지 영향을 받아서 그 부위가 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한국분들 많이 이렇게 샤워를 하실 때 좋아하시는 그 스크럽 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이연수 피부과 이연수 원장님과 이 시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